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이 M 솔로 10주년이더군요. 네,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. 신화도 15년이나 됐는데 제가 솔로 10주년이라니 감회가 좀 새롭네요. 네. 1주년이 2003년이었는데 지금 2013, 바로 오늘 어젠 동환이 생일이었죠. 네. 동환이 생일 다음인 제 앨범 10주년이 오늘인데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저를 또 많이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들이 고마운 선물을 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는 이 10주년이라 해서 또 10주년 앨범을 사실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하려다 보니까 콧머리가 너무 아픕니다. 앨범을 지금 준비하는 끝에 여러 가지 스케줄 소화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앨범을 늦추게 되었는데, 하지만 콘서트 때는 분명 여러분들이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바로 신곡을 보여드리기 때문에. 네, 이것은 잘 몰랐을 거예요, 아마. 네, 신곡을 앨범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인데, 저도 기대가 되고,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하나를 한 소절, 한 소절이 아니죠. 잠깐, 몇 초? 한 3초? Taxi girl. 네, 들었죠? 더 들려주고 싶지만, 정말 좋은 사운드는 앨범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네, 제대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, 공연장에서는 좀 색다른 퍼포먼스하고 같이 보여드릴 예정인데, 이 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저도 너무나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. 아무튼 10주년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저는 이 10주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앨범으로서 여러분들께 꼭 좋은 노래로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단 말이 가장 적합하겠네요. 네, 고맙고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네요.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작년하고는 아예 다를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,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하면 뭐 저가 떠오르게끔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뭐 인터뷰를 너무 간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좀 횡설수설했는데, 아무튼 M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나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택시 girl.